삼성물산이 2017년부터 2021년도까지 영업이익이 1년에 1조 원대를 달성했는데, 드디어 2022년도에는 큰 박스권을 벗어나 2조 5천억을 달성하는 큰 쾌거를 기록하여 빅점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쉽게 주가는 작년과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물론 코스피 지수는 30%는 하락했지만 삼성물산은 작년 주가를 지켰습니다. 2023년도에는 2022년보다 더 영업이익이 증가하여 약 2조 8천억 정도 예상되고, 신사업에 대한 투자에 대한 성과가 예상되고, 또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점진적으로 재평가가 예상됩니다. 흥국증권은 삼성물산이 올해에도 사상 최대 이익을 기록해 나가며 주가가 재평가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18만원에서 19만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상사 부분은 약간 부침이 있겠지만은 전 사업 부분의 실적이 개선된 가운데 특히 이제 건설과 바이오 부분의 호실적이 영업이익이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영업이익이 2조 8천억 정도 예상된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흥국증권은 이제 건설과 바이오 부분의 이익 극대화와 함께 패션, 레저, 식음 부분 그런 실적 개선이 가능하고 이제 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신규 프로젝트 매출이 본격화되고 있고 또 바이오가 사공량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는 점 그리고 CMO 생산능이 글로벌 1위라는 점이 이제 큰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실적을 보면은 2022년도 3월부터 해서 3월 1분기부터 해가지고 2022년도 4분기까지 해가지고 영업이익이 이제 2조 5천억 정도 예상합니다. 삼성물산 연도별 실적 추이를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8년도나 2019년도나 2022년, 2021년도까지 이렇게 보면은 영업이익이 1조, 좀 접근한 1조 약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큰 변동이 없었죠. 이제 그렇지만 2022년도에는 매출액도 증가하고 약26% 정도 증가했죠.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도 거의 이제 엄청나게 늘어난 이제 2조 5천억을 기록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쉽게 이제 주가는 큰 변동은 없었죠. 2023년도에는 이제 매출도 증가를 하고 영업이익도 2조 8천억을 기록하는 이제 증가세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내년이 올해가 이제 불경기이기 때문에 이 숫자는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이제 2018년도부터 이렇게 보면은 영업이익이 이제 평균 이제 1조 정도 기록을 했죠. 그렇지만 이제 2022년도에부터 해가지고 이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이제 회사가 바뀌는 이제 큰 폭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2023년도, 2024년도에도 영업이익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는데 2024년도는 드디어 이제 영업이익이 3조 이상 기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흥국증권의 넷부투를 보면은 이제 향후 이제 삼성물산의 이제 큰 적인은 이제 건설과 그다음에 바이오와 그다음에 신사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바이오가 사공장이 가동이 되고 그다음에 CMO 생산 능력이 글로벌 1위이고 그다음에 바이오 시뮬러의 이제 그 매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이제 그 어떤 큰 어떤 글로벌 그 메이저의 약품에 대한 특허가 이제 종료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 바이오 시뮬러가 대체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의외로 보면 삼성 바이오의 실적이 굉장히 이게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합니다. 이제 배당을 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크게 기대하는 게 이제 배당인데 2020년부터 2023년도까지 3개년간 이제 관계사 배당 수의 60에 70% 정도 배당한다는 이게 주주 환원 정책을 이제 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지만은 이제 향후 이제 배당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 이제 배당이 4,200원이었는데 올해도 배당이 그 이상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미래에셋 보고서를 보겠습니다.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삼성물산의 대주주인데 약 43.6%를 보유하고 있고 시가총액이 삼성물산의 시가총액을 넘는 24조 정도 이렇게 현재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아쉽죠.
바이오였던 그런 대주주였던 메리트가 이 할증에서 기록 대접을 받는다 그러면은 주가가 더 이상 상당히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약간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에셋 보고서에 보면은 삼성 바이오의 투자 포인트를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CMO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알츠하이머라든지 아니면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치료제에 대한 CMO 시장이 커지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제 그 신약을 어떤 그 허가를 해줄 때 기준이 이제 공장 한 군데서 저기에만 생산하면 안 되고 반드시 복수 어떤 공급이 돼야 되지만 허가를 내줍니다. 왜냐면은 이번 이제 코로나 사태를 봉해가지고 한 지역이 봉쇄됐을 때 마비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복수의 어떤 공급 라인이 있어야지만 이제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CMO를 주로 사업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는 상당히 이제 큰 혜택이 됐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바이오 시밀러가 이제 특허가 만료되는 제품에 대한 대지품으로서 상당히 올해 이제 매출액이 커질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올해는 이제 미국에서 휴미라는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새롭게 열리기 때문에 요 점을 상당히 봐야 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제 올해 매출 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2조 6,590억 정도 예상하고 영업이익은 이제 9,027억 정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연결 기준으로 보면은 바이오 시밀러였던 매출이 굉장히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또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 기준은 자회사가 이제 100%이기 때문에 그 연결 기준으로는 상당히 이렇게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한국증권의 네포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이제 영업이익이 2조 8천억 정도 예상하고, 그다음에 신사업에 대한 어떤 그 투자에 대한 어떤 결실과, 그다음에 건설 부분, 그다음에 바이오 부분의 성장으로 삼성물산 역시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약한 3천억 정도 더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봐서 상당히 큰 기대를 갖게 하는 네포트로 생각합니다. 한국증권은 이제 올해 사업 포트폴리오에서 상사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이 전 부분이 이제 실적이 이제 개선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물산 월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2015년도에 이제 삼성물산과 그다음에 이제 에버랜드가 합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합병 주식이 탄생을 했는데 그때 주식이 21만 5천 원이었습니다. 근데 약 현재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거의 이제 8년째인데 주가는 이제 10만 원대에서 12만 원대 박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이제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약 4년간 1조 원조를 했는데 2022년도에 2조 5천억을 기록한 후 이제 2024년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 자산 가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산은 이제 부동산과 주식이죠. 부동산은 삼성 에버랜드 땅을 많이 갖고 있죠. 그리고 이제 신사업을 또 많이 했죠. 수소라든지 네옴시티라든지 아니면은 2차 전지에 대한 전지라든지 그런 거 이제 리사이클한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신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당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주식에는 자산 가치가 있고 그리고 누가 봐도 이제 저평가되고 있고 주가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제 주식이 다시 한번 이제 저평가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약 21.5조 있는데 올해 영업이익이 2.8조 정도 되면은 거의 이제 퍼가 10이 안 되죠. 간단하게 말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이제 상승하리라고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물산 대표이사가 이제 신년사에서 이제 그 지난 이제 2년간의 향후 이제 방향을 이제 제시를 했다고 그러면은 올해는 이제 성과를 가셔야 된다 한 얘기는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사업 성과를 가시하겠다는 뭐 그런 거는 상당히 우리가 이제 의미 있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에서 이제 상속세 8조를 이제 부담하는데 연부연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주주들이 전부 이제 그 서로 이제 그 부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대 책임을 묻는 건데 이제 상속세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주식담보를 많이 받았는데, 주식담보를 받으면 당연히 이제 이자를 부담하는데, 현재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가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물론 대출금리도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삼성에서도, 배당을 좀 신경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환타진권에서는 삼성그룹은 외부 주력을 확보하기 위해 주주 환원 강화, 인수 합병을 통한 기업적 가치 제고에 주력할 것을 예상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배구조 관점에서 추후 발표 예정인 차기 삼성물산 주주 환원 정책에는 이제 기존 주주 환원 기조를 보다 강할 것으로 이렇게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본다 했습니다. 주주 그 배당이 2020년부터 2022년도까지 이제 올해 끝났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새로운 어떤 배당 정책이 나올 이렇게 예상합니다. 지금까지 삼성물산에 대해서 2023년도, 2024년도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향후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삼성물산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계륵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주식이 먹자니 이제 주식이 오르지 않고 또 버리자니 너무 자산 가치와 또 삼성그룹의 거의 이제 지배구조의 어떤 정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아쉽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본업인 어떤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가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재평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수 매도 추천 아니며 단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